안녕하세요. 이 요집 모씨입니다. 지금 매도 안에 들어와 있고요. 폭탄 화살을 일반 화살로 바꾸고 지금 숲속의 활인데 제비활 잘 쓰지도 않는 활로 바꿔주겠습니다. 일단 지도가 없어서 이렇게 뜨는 거라 지도를 구하러 가야 됩니다. 자, 뭐 별거 없어 보이죠? 눈알은 보이는 대로 맞춰주는 게 좋죠. 이거는 눈알이 어딨지? 밖에 있나? 밖에 있나 본데요. 일단 보물 상자 하나 먹고 시작했고요. 원념이 나오긴 하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찍을 수 있어요, 참. 커스. 어딨어? 한 마리 더 있었는데. 줘라, 이거. 필요 없어요. 한 마리 어디 갔지? 있는 거네. 모리불린? 보리불린인가요? 보코불린이네. 일단 이쪽 나가보죠. 쓸데없이 넣어있기만 한데. 뭐 있나요? 없네. 자,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중앙 제어부는 어차피 지금 못 여니까 됐고. 살짝 둘러보는데 딱히 뭐가 없어 보이죠? 이래가지고 제 시간 안에 깰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단말기부터 찾아야 되는데. 괜히 올라왔나? 일단 뭐가 안 보이네요. 머리 쪽으로 갈 수 있나? 아닌 것 같죠? 여기도 눈알. 그리고 아까 못 나가게 하던 눈알이 여기 이건 것 같아요. 내부는 이제 왔다 갔다 하기 편해졌고, 쓸데없는데 좀 시간을 버리긴 했는데. 자, 요 위에도 있네요. 일단 건너가 보죠.
소형 가디언. 맞았네. 가디언 랜스 저번에 찍었던 것 같아요. 여기 맵을 드디어 얻겠네요. 신기하게도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약간 걱정입니다. 총 5개 나에게 있죠? 괜찮아요. 그러면은 요시 마프오 역 매도 토리 오또. 자, 그러면은 일단 넘어갈 곳을 정해야 되는데, 여기로 올라가 보죠. 아이고, 이런. 떨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네. 사실 여기 올라가는 게 의미가 있나? 어구. 애매하네요. 보물 상자를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이고고고, 또 떨어져서 이런.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패스. 그냥 이번엔 여기로 떨어지죠 뭐. 원념이면 밟으면 되고. 자, 폭탄 화살 5개.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나왔고요. 여기서 바로 가면 되던가? 일단 HP가 없으니까. 하트를 좀 채우고 단발기까지 날아왔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단발기가 두 개 더 있죠? 근데 올라갈 순 없네요. 최대치로 기울었으니 다시 이동하고요. 여기는 뭐 케이블카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멀어가지고 맞을지 모르겠어요. 맞았다. 저거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됐던 것 같아요. 왔다. 너무 높은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훅 지나가네요. 자, 내부 들어왔고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지었단 말이 지금 눈앞에 바로 하나. 세 개 남았다고 뜨고, 소리는 원념인데 어디죠? 저기 있네요. 활이 너무 성능이 좋아서. 아이고, 이런 허접한 거에 남았다니. 화해주로 주소로 다시 오긴 왔는데 보물 상자도 하나 있네요. 자, 이쪽은 여기 뭔가 있죠? 요거 치면은 돌고 쾅. 이게 뭐였는지 기억이 나진 않고 있는데. 잡고 있어 보죠. 열렸다. 단말기 하나 더. 그러면은 세 개 남나요? 두 개구나. 나머지 단발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갈 수 있네요. 좀 이상하게 올라가긴 하는데. 몸매 상자 먹어야죠. 거대요코어 하나 더 얻었고요. 자, 이쪽은 좀 더 복잡했던 것 같아요. 안 보이네. 쓸데없는 녀석들. 자, 보물 상자 하나 더 열었습니다. 기사의 양손검. 지금 조라 칼이 내구도가 거의
거의 끝났으니까 바꿔주죠. 자, 이쪽은 여기인데 링크가 체력이 딸리네요. 쯤에서 뛰어내리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데 바람 보이죠? 딱 봐도 여기다가 내려놓으라고 있는 것 같은데 깨주고 하면 뭐 데려오나요? 바람이 부는 걸로 봐서는 같은 거 써야 되나? 아, 폭탄 써야 되네. 저쪽에 돌로 막힌 것 같아요. 자, 저기 가고, 나왔습니다. 이쪽에서 캐치할 수 있겠죠. 뭐 놓으면 알아서 부딪힐 것 같아. 받아주고 사실 안 닫아줘도 될 거예요. 방해할까봐 그냥 닫아버린 건데. 자, 마지막 단말 열었습니다. 야르네. 네, 마크를 요크 見てごらん. 데모 마다. 자, 이쪽 방 구슬 있던 방이죠. 별거 없네요. 메인으로 돌아가죠. 뭐가 있네. 아, 졸아야 될 거면구나. 제가 버려놓고 깜빡했네요. 자, 뭐 보물 상자 같은 거 다 끝난 것 같고 메인 단말한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간운전이 커스 간운전이 시작하겠죠. 요거 똑바로 돼야 터치가 될 테니까. 손 좀 풀고 커스 간운전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폭탄 화산은 잔뜩 있으니까 폭탄 화산으로 화살로 잡아주죠. 바람의 커스 단호. 気をつけた方がいいよ。100年前僕油断しちゃってさ。
ガノンが作ったそいつにやられたんだよ。まあ、設定もねナレーション。僕の仇討ち頼んだよ。一旦제비의활말고숲에사는자의활로바꿨습니다폭탄화살잔뜩있으니까폭탄으로처리하죠별로안달았네눈에안맞아서그런가지금은저기모래바람에휩쓸려가지고폭탄이안맞은것같아요어디있어좀멀리좀맞춰볼까요다시폭탄화살하고이게세대가나가서쓰는건데별로안좋은가봐요하늘로올라갔습니다어자이로자이로자이로거지같은자이로가말썽이네요어됐다화살마르니폭탄으로계속눈을때려주고있습니다자이제물고기같은녀석들이나와서보조를해주는데물고기가아닌가아이고전골하나더먹어주고쏘면은귀찮기때문에빨리때려주는게신상에좋아요이렇게올라가서눈에다가봐눈에안맞았네요어제자리좀만때리면끝납니다반사에서쏘죠끝났습니다귀찮기전에끝내버렸네요그나마좀덜귀찮은게이제두개가끝났습니다이가단으로가야되나화산으로가야되나이가단은너무귀찮은데하트그릇이또나왔어요이것도하테나오마을의악마상한테기부하죠자저앞에찍으면끝나니까일단탈출하겠습니다보물상자도다찾은것같아요
자, 그럼 일단 하테노 마을 가서 기부하고 다음 목적지는 화산으로 하죠. 번개 커스가 노는 제일 마지막으로. 집을 만들어 놓고 가지를 않고 있어요. 악마상한테 와서 돌려주네. 기부하려면 일단 받아야 되나 봐요. 이벤트를 전혀 안 보고 저번에 그냥 기부만 하고 와갖고 5개가 돼버렸습니다. 어차피 뭐 요정님이 살려주시니까. 맡아놓은 거 없으면 빌려주는 건 없나? 없어도 빌려주면 하트 꽉꽉 채워가지고 마스터 소드 뽑으면 되는데. 자, 화산으로 이동할게요. 어차피 여기 폐광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편할 것 같으니까 어차피 고론시티 돼요. 고론시티로 이동하면서 오늘은 마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